안녕하세요, 원입니다. 오늘은 좋다와 좋아하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좋다는 형용사이며 영어로는 good, 좋아하다는 동사이며 영어로는 like입니다. 좋다는 은는과 함께 쓰이고 좋아하다는 을늘과 함께 쓰입니다. 은는과 을늘에 대한 설명은 이 위에 동영상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좋다. 나는 이 게임을 좋아해. 그 학교는 좋다. 저는 그 학교를 좋아해요.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? 그 노래는 좋아해요. 이 문장은 틀렸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될까요? 그 노래는 좋다 혹은 그 노래를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게 맞는 문장이겠죠? 이제 여러분은 어떤 문장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